한 소녀가 와플로 끼니를 때우고 생수로 쓰라린 마음을 달래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 로제타는 방금 전 공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는 로제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이 끝나서 해고하는 거다라는 말만 공장장은 되풀이해댔죠. 난동을 피우는 그녀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로제타는 캠핑촌 작은 트레일러에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녀입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엄마로 인해 어린 그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죠. 돈이 없기에 엄마는 캠핑촌 다른 남자에게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술을 얻어먹어야 되는 심각한 중독자였습니다. 물론 로제타는 늘 그런 엄마가 싫었고 항상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제타는 마치 만성 편두통처럼 이유를 알수 없는 복통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캠핑촌은 시내에서 꽤나 멀었는데요. 늘 이렇게 무단횡단을 해서 큰 도로를 건너면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너 숲속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신발에 흙이 묻을까봐 이렇게 숨겨둔 장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로제타는 깨진 병으로 통발을 만들고 흙 속의 지렁이로 생선을 잡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느 날 헌옷들을 싸게 팔아 겨우 와플과 맥주 등을 살수 있었습니다. 와플 가게에는 리케라는 남자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있었죠. 로제타는 일자리가 너무 필요했고, 마침 수금하러 온 이런 작은 와플 가게를 12개나 운영하는 사장에게 문의를 해보지만, 세상은 어린 소녀에게 녹록치 않습니다. Vous cherchez personne pour vendre des bœufs? Non. Non, j'ai besoin de personne pour l'instant. Désolé. 집으로 돌아온 로제타에게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캠핑카에서 엄마를 찾은 로제타는 또 몸을 준 화대로 술을 얻어먹는 엄마에게 분노해 아저씨 술병을 깨버리죠. 하필 그때 와플집 알바생인 리케가 그녀의 집에 찾아오고 리케에게 괜한 화풀이를 합니다. 리케는 와플 반죽하는 창고에 일자리가 났다고 해서 사장을 대신해 그걸 알려주러 온 것이었죠. 로제타는 무거운 밀가루 포대도 곧잘 들고 착실히 일을 배워나갑니다. 일을 마친 후 와플 가게에 도착해서 물병에 물을 담고 있을 때 리케가 옵니다. 리케는 로제타에게 호감이 있었고, 로제타는 반면 그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편 집에 돌아온 로제타는 빨래를 하다가 수도세가 밀려 단수가 된걸 이제서야 알고 캠핑촌 관리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또 관리인과 함께 있는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답이 없는데요. 사실 로제타는 엄마를 알코올 중독 치료 시설에 보내기 위해 궁핍한 삶 속에서도 약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도망을 칩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 없이 겨우 물 밖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어느 날 리케의 집에 찾아가고 새로운 장화도 얻고 같이 식사를 하며 친구가 됩니다. 리케는 어떻게 해서든 로제타를 꼬시고 싶었고 추기 싫다는 춤을 같이 추자고 권유합니다. 그때 로제타는 또알수 없는 복통이 찾아오고 그 집을 나서게 되죠. 시간이 흐른 뒤 진정된 로제타는 다시 리케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J'ai pas envie de retourner dormir à la caravane. Tu t'appelles Rosetta. Tu as trouvé un travail. Tu ne tomberas pas dans le trou. Tu as une vie normale. 다음날 리케가 자신의 오토바이로 로제타를 출근시켜주고 사장 아들이 대신 일을 하게 되면서 로제타는 또 직장에서 잘립니다. 로제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죠. 그후또다시복통이시작됐고로제타는가만히굶어죽을순없었습니다.열심히일자리를알아보지만번번이퇴짜를맞습니다.또다시사장을찾아가하소연을해보지만이역시나소용이없습니다.그후로제타는물속에서병을꺼내보는데
웬일로 제법 큰 물고기가 잡혔고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 놀라 황급히 병을 물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리케가 온 것이었죠. 빠진 병을 다시 건져내려는 그 순간 리케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고 진흙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빠진 그를 두고 로제타는 숲속으로 들어가 그를 구할지 말지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나뭇가지를 들고 와 리케를 구해내죠. 며칠이나 지났을까 리케와 로제타는 와플집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리케는 자신이 집에서 직접 구운 와플을 사장 몰래 따로 팔며 뒷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 로제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장에게 찾아가 리케를 고자질 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로제타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리케가 로제타를 쫓고 그녀는 도망가고 난데없이 대낮에 추격전이 일어납니다. 그 후 로제타는 와플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나름 행복하지만 이젠 리케가 손님이 돼서 찾아올 때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죠. 아무튼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로제타는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만취 상태로 뻗은 엄마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힘겹게 엄마를 침대로 옮긴 뒤 계란을 하나 삶기 시작하고 공중전화기로 갑니다. Allô, le patron est là? C'est pour vous dire que je viendrai plus travailler. 집으로 돌아온 로제타는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하는 계란을 까먹기 시작하는 동시에 트레일러의 문틈들을 모두 막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뻗어있는 엄마, 가스를 틀어놓고 로제타는 자리에 누우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뭔가 가스가 새어나온 소리가 멈춘 것 같아 가보니 곳에 가스가 다 떨어졌네요. 그녀는 가스통을 들고 관리인을 찾아갑니다. 소녀가 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가스통을 들고 다시 힘겹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때 리케가 찾아와 귀찮은 파리떼같이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자신을 막는 가스통의 무게와 리케라는 회방꾼에 그녀는 쓰러지고 강인했던 소녀 로제타는 처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리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고 로제타는 흐느끼며 그를 한참 바라보다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가장 끝나지 말아야 될 순간에 자비 없이 끝나버리는 느낌인데요. 저 역시 안타까웠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제발 제발! 어차피 열린 결말이니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느끼고 이후 상상하는 결말은 다를 수도 있기에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라 하기엔 거창하고 나름의 보충 설명과 감상평입니다. 우선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핸드헬드 촬영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화면에 흔들림을 주고 싶을 때 쓰며 주로 상업 영화에선 긴박한 추격신과 격투신에 좀 더 화면에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로제타에서는 정말 타이트한 화면과 핸드헬드 촬영이 만났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같은 장면을 정말 정말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찍었을 겁니다. 배우와 카메라 감독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영화는 타이트하게 찍기 때문에 배우가 살짝만 동선을 틀거나 혹은 카메라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인물의 앵글 밖으로 바로 나가버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보통 긴박하거나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데 왜 이 개고생함에 핸드헬드 촬영을 고수할까요? 로제타의 바쁜 걸음걸이부터가 핸드헬드 화면 컨셉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가난에 쩌든 생활로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죠. 이 타이트하고 정신사나운 화면은 어쩌면 로제타의 불안한 심리와 삶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낙에 인물을 가까이 잡아 주변 환경을 잘 보여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관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와플 가게에서 일하게 된 로제타가 일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화면을 관찰하듯 그녀를 주시하지만 찾아온 리켈을 제외하고 정작 손님들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제타가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 살짝 미소를 띄우는 얼굴이 나오며 일자리가 생겨 안도감이 생긴 심리가 화면 컨셉과 맞나 굉장한 시너지를 바라는 순간입니다. 리케가 물에 빠질 때도 놓친 건지 일부러 놓은 건지 관객들은 이 화면으로 분간하기 힘듭니다. 엔딩 씬에 로제타의 얼굴만 역시나 비추며 끝나지만 정작 앞에 서 있는 리케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관객들은 모른 채 끝나기 때문에 그가 복수하러 온 건지 아직도 로제타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주변 배경을 죽여놓고 영화는 흐르기 때문에 날것 같은 거친 로제타의 삶 속으로 마치 그녀의 일부가 된 것처럼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로제타의 궁핍한 삶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위험한 무단 횡단이 잦은 이유는 아마도 한순간 언제 부서져버릴지 모를 길고양이같이 위태로운 삶을 상징하며 시내와 동떨어진 캠핑촌이 하나의 섬처럼 이질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죠. 위험해 보이는 도로가 일반인과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화는 유독 물을 마시는 씬이 많은데요. 물은 인간에게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죠. 영화 속에서 물은 부자도 아닌 행복이라는 단어도 아닌 그저 시궁창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 싶다는 로제타의 작은 소망들에 대한 갈증으로 보여집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지나면 숲속이다 보니 원래의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늘 장화로 갈아 신습니다. 영화 시나리오상 그냥 단순히 필요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물속 진흙에 빠져 허우적대며 연신 엄마를 외치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왜 늘 장화를 신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리케에게 장화를 두고 왔다며 유독 장화에 집착을 하는데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가난의 구렁텅이를 헤쳐나오기 위한 바램을 심볼로 장화는 사용된 듯합니다. 무거운 걸 드는 장면 역시나 많은데요. 1차원적으로는 그녀의 삶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 같이 보여지며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갓 20살 남짓해 보이는 소녀가 고달픈 중력을 이겨내고 싶은 스스로의 의지와 냉혹한 사회 혹은 현실의 갭 차이가 바위덩이 같이 가혹하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영화는 나쁘게 살지 않고 신성한 노동으로부터 가난을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 물에 빠진 리케를 구하지 말까? 순간 고민하지만 결국 그녀는 선을 넘지 않으며 리케가 와플을 따로 만들어 팔면 수입이 짭짤하다며 부조리한 일을 권유하지만 난 일다운 일을 할 거야 라는 대사만 봐도 숙명과 같은 이 가난을 올곧게 벗어나고자 하는 소녀의 고뇌에 많은 이들을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극중 사기치는 리케를 로제타가 고자질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선한 제보를 한 것이지만 로제타 개인으로 봤을 땐 욕심에 저지른 유일한 악행일 수 있습니다. 극한까지 몰린 사람은 오로지 살기 위해 평소에 자신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 쓰러진 엄마를 보고 이번엔 오로지 죽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후 삶은 계란을 먹는 신도 결국 죽지 않기 때문에 로제타의 새로운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작은 일이라도 직업이 필요하고 평범하게만 살고 싶을 뿐이지만 이마저도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끌어안고 로제타가 숨을 헐떡이는 장면이랑 마지막 씬 역시나 무거운 가스통에 기댄 채 우는 두 장면에 저 역시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가스통을 들어야 하는 상황, 가스가 떨어져 자살에 실패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며 가난한 자는 죽음도 사치구나 느꼈을 어린 로제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난이란 건 평범한 사람은 평생 겪어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겪게 만듭니다. 열린 결말이지만 저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리케가 삶의 구원자가 됐길 빌어봅니다. 로제타도 그를 한번 구해냈듯이 마지막으로 벨기에 거장 다르덴 형제 감독의 로제타는 1999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받은 명작입니다. 이후 실제로 벨기에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법이 생겼고 법 이름은 로제타법이 되었습니다.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